후니언니 친구들 안녕! 후니언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다가 선물해준 아이봉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아이봉, 제가 선물 개봉일 때 엄청나게 해보고 싶다고 했던 아이봉 리뷰를 준비해 왔는데요. 사용 방법은 완전 간단합니다. 1일에 3회에서 6회 정도 하고요. 1회에 5ml를 이용하여 세안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이봉 리뷰를 엄청 많이 봤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정도 있죠. 여기까지 똘똘똘똘똘 따른 다음에 눈에 이렇게 갖다 대고 한 다음에 30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깜빡을 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여러분 지금 아이봉 리뷰를 시작할 건데 잠깐만, 제 머리 때문에 놀라셨죠?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다가 왔습니다. 아이봉! 무슨 메이크업이냐면 가을 타는 강아지 메이크업. 네, 여러분 지금 링크 떴죠? 클릭하셔서 가을 타는 강아지 메이크업도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바로 시작해볼게요. 왼쪽부터 할 거라서 렌즈를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봉! 렌즈를 뺐습니다. 근데 제가 렌즈를 다 빼면 아예 화면이 안 보여서 한쪽만 먼저 뺐어요. 그리고 이거를 따릅니다. 무서워. 네, 여러분 이렇게 따랐거든요. 이제 눈에다가 갖다 대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떡해요? 나 너무 무서워요. 아하! 이게 엄청 따갑다고 그러더라고요. 상혁아, 30초 세주면 안 돼? 왜? 이거 하게. 4, 5, 6, 7, 아! 따가워! 아, 어떡해. 나 눈물 날 것 같아, 상혁아. 야, 왼쪽 하는데 오른쪽에서 눈물 나. 이거 너무. 이거 누가. 약간 이거 접신하는 것 같지 않아? 어떡해? 나 눈 못 뜨겠어 이제. 사실 됐지? 어떤 느낌인지 알아? 그 수영장 있지? 수영장에 눈 뜨고 들어간 느낌이야. 소독력 나 어떡해. 아이봉! 엄마! 여러분 나를 보여주려다가 엎었어요. 있어 사여가 뭐 미세먼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옷에 있는 이런 검은색 털 있죠? 여러분 그런 게 안에 들어있어요. 내 눈에 지금까지 이게 있어서 따가운다고. 내가 왼쪽 눈이 계속 따가웠거든? 근데 이거 나랑 안 맞나? 나 왜 눈이 빨개졌어? 그쵸 여러분? 눈이 좀 빨개졌는데?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오 진짜 시원해. 눈이 한번 눈을 세수한 느낌이에요 지금. 눈동자에 이렇게 근데 눈이 빨개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짜미님 영상도 봤거든요? 근데 짜미님도 저처럼 이렇게 빨개지더라고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랑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왕 했으니까 이쪽 렌즈를 다시 끼고 이거를 버리고 와서 오른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버리고 올게요. 아이봉! 네 여러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반대쪽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 렌즈를 빼고. 와 깜짝이야. 방금 내 이마주름 보고 진짜 식겁했네. 네 여러분 따라 볼게요. 엄마야! 됐다. 그리고 30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까 제가 빨개졌다고 했는데 빨개진 거 다 없어졌네요. 시작! 눈 못 뜨겠어. 1, 2, 3, 4. 근데 나 좀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엔 미세먼지 엄청 많다. 대박. 이게 내 눈에 들어가 있었어. 미쳤어.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렌즈를 빨리 껴볼게요. 와, 눈 완전 시원하다, 근데. 여러분, 눈이 오른쪽은 안 빨개졌네. 그쵸? 제가 한번 봐볼게요. 이게 뭐야? 여러분, 대박이야. 하얀색 찌꺼기가 들어있어. 보여드릴까요? 근데 보여주면 약간 더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보기 싫은 분들은 잠깐 눈 감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흰색 보이죠? 이렇게 제 눈에 이게 들어가 있었다니. 아이봉! 아이봉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제 눈에서 아무것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왼쪽 했을 때는 미세먼지밖에 없었잖아요. 막 이런 털 같은 거. 그래서 뭐 그 정도야 뭐 이랬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막 흰색 찌꺼기가 막 나와가지고 앞으로 아이봉을 써야겠구나. 앞으로 눈동자도 씻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약국 가셔서 이거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 말 저 말 들어본 것 같은데 이재한 형사님의
여러분, 지금까지 아이봉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족하셨나요? 두둔.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제 눈에서 이런 이물질이 나오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바다가 선물해 준 이 아이봉 열심히 써서 눈 보호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약국에 가시면 사실 수 있다니까 달려가셔서 아이봉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눈은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봉. 그럼 이상 후니언은 물러나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많이 많이 갖고 오는 후니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우!